안녕하세요. 이용호입니다. 오늘이 벌써 마지막 무료 강의 시간이네요. 오늘은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지스트레이션은 쉬운 말로 저장 기능입니다. 연주회장에 갔는데 가장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연주회장에 가면은 악기 리듬 등을 세팅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없으면은 그때마다 일일이 세팅하게 되기 때문에 무척 당황할 수가 있죠. 이 레지스트레이션은 악기 소리만도 저장할 수 있고 악기, 리듬, 템포, 스타트까지도 저장하는 유용한 기능입니다. 사용법은 메모리, 필요 악기, 리듬, 템포 등등을 정한 뒤 메모리 버튼과 해당 채널을 1초 정도 누르면 아주 유용한 것을 거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. 그러면 이 기능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그러면 레지스트레이션은 우선은 내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정했다 해봐요. 그러면 팝키 그랜드 피아노 정하고 리듬은 발라드 정하고 ACMP 기능 누르고 OTS 리듬 기능 누르고 다 눌러줬죠. 그 다음에 인트로 B까지 눌러놓으시고 해서 메모리 버튼 누르고 1번을 꾹 눌러주세요. 자, 그러면은 한번 지금 세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. 왜 안 됐냐면 제가 발라드 기능만 눌러놓고 악기 선택을 안 했어요. 리듬 선택을 안 했죠. 자,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메모리 버튼 누르고 1번을 꾹 눌러주시면은, 자, 이 리듬이. 자, 그럼 원터치 기능까지 쓸게요. 투. 자, 원터치 기능 눌러놓고서 메모리하고 1번을 저장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른 거. 이제 다른 노래 갔다가 1번만 눌러주면은 ACMP 모든 기능이 다 그대로 켜 있어요. 그래서 건반만 누르면 바로 스타트가 되거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저장을 미리 해두고 또 다른 거에서는 2번에서는 또 다른 것을 연주를 하고 싶다. 그러면 또 리듬을 찾아야겠죠? 원하는 리듬을 또 찾아보세요. 자, 그래서 뭐 아무거나 골라보겠습니다. 자, 어떤 소리가 나올까?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 쳐요. 그러면 이걸로 해야겠다 생각하면 메모리 버튼 누르고 2번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서 이거 스타트를 저장을 안 했네요. 메모리 버튼 누르고서 싱크 스타트까지 되니까 버튼만 누르면은 자,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또 다시 1번을 하고 싶다. 그러면 1번 바로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. 자, 이해되셨죠? 자, 다음 기능으로서는 PSR에서는 마이크나 기타를 연결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이크를 뒤에다 꽂고서 잭에 꽂고서 마스터 볼륨 밑에 보면은
마스터 볼륨 밑에 보면은 마이크 세팅이란 것이 있습니다. 마이크 볼륨 세팅이란 것이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.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굉장한 기능들이 또 들어있어요. 이거 누른 다음에 ACMP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보컬 하모니가 내가 노래를 해도 자동적으로 하모니가 노래도 되고 내 소리가 내가 노래를 그냥 도레미파솔파미레도 도레미파솔파미레도 해도 디리 디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코러스로 한다든지 또 내가 그냥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이 소리가 아이 소리도 변형도 시켜주고 여자 소리도 변형시켜주고 여자 할아버지 소리로도 변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악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, 그래서 약속한 대로 코드 두 개를 가지고서 흘러간 가요 한 곡을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드는 두 가지입니다. D마이너 코드. 피아노 소리 같아. 저도 지금 급히 찾으려고 하니까. 설명드리겠습니다. D마이너라고 하는 건 왼손을 레 쳐주고 오른손을 레파라를 쳐주면 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이에요. 하나, 자, 피아노 아직 건반이 세팅이 안 됐네요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레 쳐주고 왼손을 레 쳐주고 오른손을 레파라입니다. 하고 두 번째는 라를 왼손을 쳐주는 거예요. 이게 폴카. 옛날 그 우리는 쉬운 말로 트로트, 또 옛날에서는 뽕짝이라고 그랬죠. 트로트의 가장 기본은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. 이것이 모든 리듬이 트로트의 기본이 될 수 있겠죠. 자, 코드 두 개 가지고서 곡이 완성이 될까? 이거에 대한 오도 코드는 A코드예요. 라도, 라도미예요. 자, 그러면 A코드는 하나, 둘, 셋, 넷입니다. 라 쳐주고 라도미, 두 번째는 미 쳐주고 라도미. 둘, 셋, 넷. 우선 10번 연습. 셋, 넷. 셋, 넷. 넷, 둘, 셋. A코드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이 두 가지 코드만 알고 있으면 한국이 연주가 되는데 사실 요즘 트로트를 해주면 더 좋겠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곡목도 생각 안 나네. 불러봐도 이 노래 무슨 노래죠? 자, 이것을 좀 높다고 생각이 들면 이 트랜스포지션 한 번 두 번 정도 눌러주시면 이제 음역이 내려갔어요. 자, 우선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불러봐도,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니. 이제 A코드 들어갑니다. 염, 잣. 다시 D마이너. 원통에 불러보아도 따딘 소리 치며 디라라리랏 따라라리리리 어머니여 뿔디라리라리랏 디라라디랏 디릿 따라라띵 디리리리린 띠띠 따리랏따리리랏 빰. 제발 봤죠? D마이너하고 A코드 두 개만 가지고서도 이 노래를 완성했어요. 여기다가 물론 조금 더 가미시키면 더 멋지겠죠.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이것만 하셔도 돼요. 궁짝짝 궁짝 궁짝짝 궁짝만 해도 되고 여기서 따리라라 따리라 따리리레 라시라 파미파레 이 정도 넣어줘도 아주 멋지게 되시죠.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불러봐도 따따딘딴 불러봐 궁짝짝 궁짝 못 오실 어머니여. 노래를 너무 못하네. 죄송합니다. 따라라 띠라라 띠리리 띠리리리 띠딘딴 따라 그냥 끊었어요. 따라 D
디라디라라디랏 따라라리리리랏따딘 디디디리리리 라라라디라디랏 따라라디랏디랏 따라라딘딘 디디리리린. 정말 코드 두 개 가지고서 곡이 한 곡이 완성이 되었죠. 이런 스타일은 제가 뮤직필드에서 생초보를 위한 가요 반주법에 나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주법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야마 공식 그 키보드 앤드시로도 이제 되었으니 다시 한번 PSR975를 가지고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는 뮤직필드에서밖에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뮤직필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고, 지금까지 야마코리아 키보드 공식 엔드시 이면서 뮤직필드 강사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용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